결혼 전에 버릇이 분명히 있는데 같이 살게 되면 좀 맞춰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철대가리 없이 사는 배우자 때문에 화난 적이 꽤나 있을 것 같아. 우리 남능미 네. 마담님은 꽤나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못 고친 뭔가가 있어서 화났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 남편은 술을 억수로 좋아해가지고 퇴근하면은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2, 3시에 꼭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아니 통금 있는데 그 그러게요. 시간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출소에다 다 벌금 내고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바로 우리 집 다른 일목에 파출소가 있거든. 어. 벌금 받치고 취해서 들어온다고. 돌게이트네요, 돌게이트.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아니 세상에 12시도 모자라서 2, 3시까지 그것도 벌금 내가면서 술을 먹냐? 차라리 술집을 차려라 이러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아 미안해. 이래도 화가 나는데 왜? 어때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하고 동갑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누르려고 그래. 자기가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내가 그냥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치. 억장이 무너지지. 그래서 이 철없는 남자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 남자하고 사는 건 지옥이지. 그런 생각 해봤어. 근데 주위에서 말 들어보면 대개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철 들 때까지 우리 주부들이 할 일이 많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정말 철이 들어가지고 그 작전이 참 많아. 아, 그거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 아, 예, 예. 철 들리는 작전? 그렇지. 골탕 먹이는 작전도 있고. 근데 많은 아내들은 모든 남자들이 철이 없다고 생각해. 본인들은 다 철 들었다고 생각해. 아내들은 자기들이 철 들었다고 생각해. 아니거든요. 무슨 아내들이 다 철 없는 아내들도 많아요. 많아요. 내가 네, 동침에서 많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 아내 철 안 들었다고. 네. 나는 지금까지 19년을 살면서 네. 현관문 띵띵띵 딱 열고 들어가면 신발이 제대로 있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발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유일하게 제대로 있는 거는 내 신발만 제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놓고 처음엔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동침에서 늘 얘기하지. 그거 잘 안 먹고 그리고 집에서 둘이 자는 이불이잖아. 예. 둘이 자는 이불이면 일어나서 나갈 때는 그래도 뭐 너 딱 각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이래야지 다음에 들어갈 때도 깨끗한 이불 좀 들어가야 되는데 늘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자기 옷 그대로 입고 자기 뭐 벗은 거 침대 매미 허물처럼 그대로 다 입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신발 좀 똑바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신고 갈 거. 맞다. 그 맞대 또. 어차피 신고 갈 거. 국민 씨 혹시 결벽증이 있어요? 그런 건 쉽지 않아. 저는 그냥 깨끗한 걸 좋아하지. 좋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내 마누라가 네.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네. 거기다가 렌즈까지 삽입을 해가지고 한 60이 되면 이제 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경미경처럼 다 보이는 거야. 기적질을 해야 되는데 멋지까지 보여.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거는 집 깨끗해지는 거고 네. 사실 아니, 이게 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오늘 적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떨어뜨린 걸 나한테 누명을 씌워 나중에. 맞아 맞아. 기적질까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했지. 이렇게 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네 번째 간다. 나 나간다. 나 써요. 네. 다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워요. 아니 왜냐면 다 쓰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걸 못 보는 거죠. 냄새 나지. 나랑 똑같아. 저희 집은 되게 특이해요. 왜요? 저희 방 빼고 다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네. 방은 청소를 안 해줘요. 왜요? 왜 그래요? 이거 몰라, 뭐예요? 먼지 먹고 우울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제 방은
하지만 저는 걸어다니면 여기 발바닥에 까매져. 아니 뭘 또 먹지 먹고 지불하겠어. 왜 민성규 씨 방만 전, 전제 다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본인만 자기 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 막 자기 방 꾸밀 때 막 내 방은 이래야 되고 막 이래서 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방은 있어요. 그러면은 하라고 혼자서 알아서. 근데 이제 청소라면 저는 이제 뭐 누구 이모를 쓰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다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오빠 방은 오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라. 그러면서 저는 나머지를 다 청소하거든요. 네.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매번 제가 그만큼은 안 되는 거지. 다른 정도는 안 하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방? 불만할 것도 없다. 예? 너무 잘못 온다. 그래. 아, 그럼 전체 청소를 그러니까, 해줘도 괜찮은데. 저는 지금 말을 잃었던 게 뭐 네. 너무 집이 깨끗해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배부른 소리들 하신다. 그리고 윤석민 씨는 자기 방 빼고는 다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희는 모든 공간이 다 더럽고요. 제가 어떻게 아니, 표현하냐면 너무 대놓고 어떻게 표현, 아니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니 네. 그런 거는 치워야지 하고 옆에서 자꾸 거들더라고요. 그랬다 그랬어. 현실이 있는데 나는 당연히 깨끗한 줄 알았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난 저 드레스만큼 화려하고 깨끗할 줄 알았어. 저희 집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지붕 있는 난지 캠핑장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 바다 흙도 밝고 공간이 좋잖아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흙은 좀 있어요. 먹어야지 우리가. 밤하늘에 네. 흙이 있다고요. 저희는 면역력이 기가 막힙니다. 어지간한 거 주워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그렇죠. 또 미자 씨가 우리